여기는 아 근데 밖에 나가 너무 해설 준비 완료입니다. 여기는 허드슨열 스테이션이에요. 이 시간에 여기 진짜 오랜만이네. 날씨가 진짜 진짜 좋아요. 저는 예전 회사가 그랜드 센트럴 근처였는데 이 친구 회사는 여기 베슬 근처예요. 허드슨열 이쪽이 허드슨열이고 이쪽에 베슬이 있습니다. 아 너무 기대돼. 남의 오피스 가가지고 일하는 건 처음이라 기대가 됩니다. 너무 멋지다. 여러분 저는 지금 아마존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 시바야? 내가 아마존에 들어와 있다니. 아마존 너무 좋은데요? 여기 뉴욕 오피스고 우와 너무 좋다.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그냥 아무 때나 친구 초대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친구도 바쁘다 보니까 맨날 초대하는 것도 어렵고. You know this reminds me of like the ICs. 여기는 이렇게 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가지고 밖에 이렇게 모니터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귀여워. 너무 눈부신데? 오늘 일부러 조금 일찍 왔거든요. 구경도 하고 그러려고 좀 일찍 와가지고 아직 회사 시작하기 전이에요. 근데 오랜만에 오피스 오니까 너무 설레인다. 왜냐면 저희 회사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베이스가 보스턴이어가지고 오피스가 보스턴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피스를 가려면 보스턴을 가야 돼가지고 좀 그게 아쉬웠는데 여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힘내서 일해볼게요. 밥 먹으러 갑시다. 굉장히 단호하네. 빨리 가자. 아 열린 버튼이 없어. 아니, 좋지 않아? 좋지. 어, 너무 중요하겠네. 너무 추천다이라서 약간. 우마미버거 있다. 나도 그거 먹어. 뭔데? 우마미버거 펄빼리 맛인데. 그래? 진짜? 나도 우마미 진짜 옛날 먹어서. 아 여기가 맛있어?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오케이. 오늘 여기도 사람이 없네. 그니까 오늘 다 신나봐. 우리만 빼고 쉬어. 비비큐 버거 선택했고요. 스위프트체이러도 있네. 오랜만에 스위프트체이러. 스노플 케첩은 뭐야? 몰라.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래? 나는 트러플 케첩. 오케이. 아마존 친구들은 여기에서 주로 점심을 먹는데요. 근데 오늘 할리데이랑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저기에 플랜트 베이스 좀 프레쉬한 거 파는 데도 있고 여기는 타코네? 타코도 있고요. 여기는 중식이고요. 여기는 일식이네. 어, 이것도 맛있겠다, 일식. 근데 좀 비싸네. 저 런치박스 하나에 28불이네. 그리고 50불 막 이래요. 다시 가서 좀. 다 먹고 찍어 먹을 게 없잖아. 괜찮아. 오늘의 점심. 맛있게 먹겠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근데 그게 은 진짜 재밌긴 해. 야, 옷소물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처음 본다. 아니 이거 우리 언니가 줬는데 옷소물이잖아 저거. 어 근데 옷소물 프로래 이게. 아 옷소물 프로. 아 그냥 이제 저번에 추천했던 게 이거였나? 어, 그러니까 이거의 계열인데. 아. 맛있다 이거. 나도 오랜만에 먹어. 나름 유명한 거. 뭐 시켰어? 그냥 오지 버거? 그냥 오리지널? 언니 뭐 시켰어? BBQ 버거.
맛있다. 배고파서 잠깐. 완전 맛있어. 폭발수이 왜 불쌍해? 여기는 3개월마다 안 돼. 아 진짜? 응. 왜 그럴까? 1년 두 번 하는 거야. 근데 원래 나도 두 번씩 했거든? 응. 6개월마다 한 번씩? 근데 여기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해. 날 못 믿나? 나는 self evaluation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아니 나 이게 너무 또 코리안 마인드여가지고 아 너무 이렇게 막 나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이렇게 써도 되나? 막 이랬는데 우리 아빠가 네 매니저의 평가에 너의 평가가 상한선이 된다고 생각하고 써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못했다고 하는데 매니저가 잘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상한선이 된다고 하고 무조건 그냥 나 짱 잘했다고 써야 되는데. 나 예전에 착한 매니저는 내가 쓴 거에 더 보태줬어. 어 나도.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모든 매니저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짠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은 6시 40분 힘든 하루였어요. 좀 여유있게 여기 놀러왔으면 좋았을걸. 아무튼 저는 퇴근합니다. 퇴근! 허드슨 야즈? 먹어볼 과즈. 나오니까 좋다. 아 고생 많았다. 진짜 일개미들. 허드슨 야드 그쪽 가볼까? 아니 저 허드슨 야드에 그거 있잖아 지하에 스페니쉬 뭐 파는 거 있잖아. 아 맞아 맞아. 맞지? 그래 그래. 아 근데 밖에 나가 너무 좋다. 깜짝 밖에 공기 그래 그래 그래. 어 거기 지하여가지고. 근데 거기 먹을 게 나는 잘 몰라 모르게 뭐 먹을 될지 몰라서 그냥 항상 나와서. 나도 그냥 뭐 맥주 파는 거. 맞아. 맨날 여기 리틀 스페인은 사람 많고 막 이래서 그냥 나오고 그냥 구경만 하고 나오고. 근데 또 이제 비즈니스토어 가자니 진짜 진짜 미국 애들 말다른 거야. 여기 오기에는 너무 예뻐. 근데 막상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출근 준비 완료입니다. 보통 약간 오피스로 출근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딱 나가면서 커피 한 잔 딱 사먹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커피 비용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거 타먹는 정도? 그리고 이거 여러분 카누거든요? 저는 카누가 그냥 먹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커피 기계를 사지 않았어요. 올해 조금 저축하기로 한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완전 필수품이 아닌 것들을 그냥 안 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카누 마십니다. 출근하기 전에는 이제 아침 미팅에서 브리핑을 해야 되거든요. 전날에 뭘 했고 조금 막히는 게 있었는지 퀘션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아침 미팅에서 브리핑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보고할까?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보고 시간에 다 같이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좀 제가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면 영어가 제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할 거를 다 준비를 해놓고 화면에 다 띄워놓고 이거 질문 있다 하면 그 화면을 타다다닥 보여주면서 브리핑을 좀 빨리 끝내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어서의 강점이 이런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권 친구들은 모국어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보여줄 때도 세워라 내워라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까지 저처럼 막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그래도 괜찮으니까 뭐 상사한테 보고하거나 그럴 때 전혀 막 블락 같은 거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더 철저히 하는 거? 그게 좀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미팅 전에 그다음에 오늘 하루 일과를 좀 정리를 합니다. 사실 종이페이퍼는 그냥 끄적끄적 거리는 용이고 컴퓨터에 다 투두리스트 정리하는 데는 따로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어떻게 정리하고 일하는지 노하우 같은 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냥 옷 입고 커피 한 잔이면 출근 완료! 왜 이래?
to call, but I never know what to say. Taking pictures with my phone, distracting me from my brain. It's 2 p.m. You said just friends. The fuck happened? Yeah. I dreamed I had a million things to hold me over to. You call, you call, you call, and now you're somewhere with someone else, and I've got nobody at all to break my fall. I told myself it'd be forever. You surprised me on the first day. 짠! 오늘의 점심입니다. 진짜 진짜 간단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면 한 1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점심 만들 때 무조건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 위주로 먹고 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좀 자극적으로 먹고 싶다 하면 스리라차 소스. 짠! 오늘 퇴근합니다. 이제 진짜 여름인가 봐요. 퇴근하고 나도 이렇게 아직도 낮이에요, 낮. 예전에 겨울에는 퇴근하고 나오면 완전 깜깜했는데 이제 완전 뉴욕에도 여름이 바로 오나 봐요. 아, 날씨 좋다. 아, 오늘 너무 졸려. 어저께 제가 엄청 엄청 빡센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오늘 온몸이 너무 아프고 졸리고 빨리 집 가서 자고 싶어요. 그러나? 아, 갔다. 아니, 제가 이렇게 천천히 나오는 이유는 아니, 같은 반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말하는 게 전 불편해요. 그래서 일부러 친구들 나가고 좀 한 템포 늦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아니, 나는 말 안 하고 싶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친구들이 너무 말을 잘하고 막 재밌게 하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나오면, 나올 때 같이 나오면 같이 나가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한 템포 늦게 나옵니다. 진짜 퇴근 집 가서 잘 거예요. 안녕.